안녕하세요. 네, 저도 방금 들어와서, 네, 정신이 없네요. 이제 바로 시작해도 되겠죠? 저기 좀 프리즈마 호스트분이 와 계신데, 뭐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그냥 바로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잠깐 스크린을 먼저 공유 드릴 건데요. 네, 뭐, 많이들 아시는 분들이 참여하신 것 같은데, 프리즈마라는 혁신적인 ORM이, 좀, 국내에도 많이 활성화되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좀 실용적인 예제 중심으로 발표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영어 버전으로는 발표가 과거에 되었더라고요. 제가 그런 컨텐츠를 참고해서, 이번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좀 양방향의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좀 텀을 좀 들려고 노력할 건데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2시간을 다 커버하기에는 시간이 약간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진행하다가 중간중간에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요.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씩 확인하면서 예,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다들 개발자분들이 참여한 걸로 이제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지금 제 GitHub 레포지토리에 프리즈마 워크샵이라는 레포지토리를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요 레포지토리 기반으로 지금 뭐 예제들을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 리드 뭐좀더 보기 쉽게 좀더 보기 쉽게 제가 제 레포지토리 오시는 분들은 여기 핀드 해놨거든요. 오늘만.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간략하게 리드미를 좀 보시면은 이제 실용적인 프리즈마 예제를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이제 과거에 이제 프리즈마 팀에서 니콜라스께서 한번 영문으로 발표를 해주셨던 내용이랑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같이 좀 실습을 좀 진행을 하면서 오늘 좀 튜토리를 진행할 거고요. 우선은 레포지토리를 클론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소스코드라는 폴더 안에서 진행을 할 거고, 이렇게 카피를 해서 바로 git 클론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랑 똑같은 환경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워크숍에 대한 현재 제가 제공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다 여기 노션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링크를 통해서 제가 하는 내용들을 같이 볼 거예요. 네. 혹시 제가 조금 빠르거나 뭐 그래도 좀 편하게 메시지창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존성을 설치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얀을 쓰는데요. 뭐 다들 노드나 뭐 이런 것들에 익숙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뭐 npm을 쓰셔도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얀을 선호하기 때문에 얀 녹파일이 레포지토리에 있어요. 이거를 이제 지우고 진행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얀이 깔려 있으신 분들은 그냥 얀을 해서 패키지를 인스톨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간략하게 워크숍 때 어떤 것들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그 전에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아직 안한것 같아서요. 뭐 간략하게 저희 소개를 좀 요청하셔서 제가 간략하게 써드렸고, 이제 뭐 영문 버전과 한글 버전이 있어요. 뭐. 그래서 현재 저는 뭐 다양한 뭐 대기업에 있다가 다양한 이제 스타트업에서 여러 일을 하다가 최근에는 개인 자영업자를 하고 있고요. 좀 독자적인 모델로 여러 사업 모델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컨설팅이랑 이제 교육이랑 뭐 스타트업 자문이랑 뭐 기타 등등이 있고요. 저도 지금 현재 좋은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저랑 같이 좀 일을 해보고 싶다거나 하시면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소개를 좀 빠르게 넘어갔고, 지금부터는 프리즈마를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저희 이제 오늘 워크숍의 세션은 총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선은 프리즈마라는 ORM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그 툴을 좀 설치해서 그 환경을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프리즈마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 API들을 좀 실습으로 많이 다뤄볼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저희가 당연히 많이 서버 백엔드 쪽에서 많이 쓰는 REST API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래프큐엘 이제 리졸버라고 보통 하는데 이제 API를 좀그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고 그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프리즈마를 한번 설치해 볼 건데요. 아까 거기 그 레포지토리에서 이렇게 좀 나눠서 진행을 할게요. 아까 그 레포지토리에서 그 얀을 하셨으면은 여기서 이제 잠시만요. 제가 세팅을 좀 채팅을 어떻게 잘볼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렇게 하고 네, 프로젝트를 클론을 하셨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이제 계속해서 만들면서 이제 요 실습을 해볼 건데요. 그 여기까지 했으면은 현재 이제 태스크 1으로 들어가서 이제 프리즈마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이제 VS 코드를 열어볼 건데 조금 아쉽게 제가 뭐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지만 뭐 제가 아시기에는 많은 참여자분들께서는 이제 VS 코드를 많이 다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VS 코드를 좀 권장드리고 있고 이 안에서 제가 이제 프리즈마를 계속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이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튜토리얼 때 바로 해보려고 하는 거는 그 SQLite를 저희가 쉽게 좀 빠르게 하려고 쓸 거고 실제로 프리즈마는 document를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document에 들어가셔서 그좀 문서들을 쭉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이게 좀 키워야지 옆에 메뉴가 잘 보여서 이렇게 키우면 메뉴가 잘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좀더 많은 상세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SQLite 말고 MySQL, MariaDB, 뭐 Postgres와 같은 다양한 그 SQL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현재 저희가 실습에서는 SQLite를 쓰는 게 바로 이제 그 설정 세팅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SQLite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희가 그 유저라는 테이블을 하나 생성해 볼 건데요. 프리즈마 스키마를 이용해서 요거를 그 문서를 안 보고 바로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우선은 이제 유저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서 추구하는 게 아이디랑 네임이랑 이메일을 가지는 어떤 유저 모델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즈마가 이렇게 문법이 좀 잡혀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네 요거를 익스텐션을 깔아서 그래요. 이것도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프리즈마라는 익스텐션도 존재하고요. 요거를 깔면은 이제 확장자가 프리즈마인 그 거에서 이제 그 문법만 잡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힌트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뭐좀 힌트를 잡아주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유저를 만들려고 하죠. 유저를 만들면 아이디는 잠시만요. 아 갑자기 그 요거는 좀그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답을 바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뭐 만드는 게 어렵진 않지만 제가 이거 이게 왜 날라갔죠? 잠시만요. 네. 이게 죄송합니다. 빠르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잠깐 세팅이 이상해서 좀 확인할 건데 중간에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여태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런 모델을 가져와야 되는데 저기서 지금 그 오류가 있네요. 여기까지는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할 거고,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이디가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가 되는 그 정수의 그 아이디를 가진 필드를 추가할 거고, 이메일은 유니크한 스트링이고, 네임은 유니크하지 않으니까 옵셔널을 줘가지고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모델을 좀 생성을 하는 거를 진행할 거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하느냐. 자,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거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프리즈마 문서에서 이제 프리즈마 마이그레이트라는 이제 항목에 가서 보시면 되세요. 네, 우선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을 실행하려면은 이제 마이그레이트 dev라는 명령으로 이제 네임은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걸로 해서 이제 네임을 init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npx를 이용해서 프리즈마 명령어를 터미널에서 실행을 시키고요. 프리즈마 마이그레이트 dev name init 이렇게 하면은 현재 이 유저 테이블을 행성하는 그 저희가 설정한 여기 데이터 스토어에 이 테이블을 행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요 프로바이더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건지 이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은, 현재 여기는 저희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를 쓰고 있고, 여기 이제 프리즈마 클라이언트 고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앞으로 프리즈마가 개발을 진행하면서 여러 언어들을 또 지원할 예정이라서요. 네,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끝났으면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그 요거는 참고하면서 여기 저희가 프리즈마 설치 요거를 계속 다시 따라가 볼 건데, 이미까지 했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좀 폴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폴더가 생겼고, 이제 SQLite 데이터베이스 생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그 프리즈마 스튜디오라는 걸 열어볼 건데요. 이제 프리즈마에서 개발한 그 SQL을 좀 쉽게 보는 GUI 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이걸 현재 지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npx 프리즈마 스튜디오라고 이렇게 치면은 방금 저희가 만든 이 유저 모델 요거랑 이제 아이디랑 이메일이랑 네임이 있는 필드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했고, 그러고 바로 GUI 툴을 이용해서 현재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네, 혹시 여기까지 같이 진행을 하셨나요? 채팅창에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 그러면 감사합니다. 답변.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바로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목표는 프리즈마 클라이언트 API 스케치고요. 사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쿼리 일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그 프리즈마가 어떤 것까지 가능한지, 물론 더 많은 엄청난 API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실용적인 것들만 골라내서요, 예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릴레이션을 다루는 거, 그리고 네스티드 쿼리, 그리고 유저 모델과 뭐 릴레이션 두 번째로 생성하고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실행하겠습니다. 릴레이션이 있는 두 번째 모델이라고 하면 밑에 좀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여기 script.ts에 main이라는 함수가 있고, 저희가 여기서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웬만하면은 작업을 하시면서 좀그 직접 타이핑을 치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고, 혹시라도 그 타스크를 진행할 때도 이제 아까 저처럼 정답을 보지 마시고 이제 한번 트라이 해보신 다음에 그러고 진행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서 그좀 명시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리졸트를 그 어웨이트에서 프리즈마라는 거를 이제 타이핑 치고 점을 눌렀을 때 이제 프리즈마 안에 있는 것들을 바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잡히는 거를 이제 자동 완성이 되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라도 뭐잘 생각이 안 난다거나 이러면은 되게 잘 자동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한 번쯤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프리즈마 스튜디오는 아까 저희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각각의 타스크들이 끝나면은 저희가 이제 얀 데브 혹은 npm 런 데브를 통해서 그 결과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저 레코드를 반환한 쿼리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prisma.user라고 아까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유저라는 모델이 나와서 이렇게 자동 완성이 잡히는 건데요. 그럼 모델을 선택했을 때 어떤 걸할수 있냐. 뭐, 과거에 SQLize나 다른 ORM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ORM 형식으로 좀 이제 API들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쿼리를 만들어서 이제 결과물을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유저의 모든 거를 반환하는 건데, 여기 find, many 이런 거를 이제 선택해서 실행을 시켰을 때, 요 리졸트를 이제 콘솔로 찍어보면은, 여기서 이제 yarn dev를 실행하면요. 네,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왜냐면은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으로 저희가 유저 레코드를 생성하는 쿼리를 작성하고 요거를 실행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wait prisma.user. 뭐 create 하고 데이터는 alice prisma.io 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잡혔죠? String is not assignable to type. 잠시만요. 네, 제가 뭔가 실수했나 보네요. 창이 막 이것저것 열려 있어서 솔직히 잘안 보입니다, 지금.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크리에이트를 하고 나서 리졸트를 find main에서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콘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한번더 세이브 하면은 얘가 지금 TS 노드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은 바로 재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저장을 하면은 어떻게 나오냐? 네, 똑같은 이제 레코드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에러를 뿜죠. 왜냐하면 이 이메일이 유니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앨리스 1으로 바꿔가지고 실행을 시키면은 앨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여기 잠깐 이제 설명드리면은 유니크 아까 저희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그 DB에서 오류를 뿜는 거예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좀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진행하고 결과물을 이렇게 한 번씩 궁금하시면은 쳐다보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워크숍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이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잘 기억이 안 나서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 링크에 들어가시면 다 있으니까요. 해보시면 되고요. 계속 쭉쭉 나와보겠습니다. 기존 사용자 레코드를 업데이트하는 쿼리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뭐이 작업에는 방금 만든 유저 레코드 업데이트하고 네임필드의 값을 추가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앨리스 1이라는 친구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쿼리를 만들려면은 user.update 그리고 데이터는 네임을 이제 앨리스 1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where 문으로 이메일은 아까 앨리스 1 prisma.io 이 사람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바로 리졸트까지 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장을 하면은 실행이 되고, 이제 앨리스 1 prisma.io라는 분은 이제 네임을 앨리스 1을 가졌죠. 네,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쿼리도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하고 싶은 게그 테이블 하나 가지고만 놀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유저랑 이제 릴레이션이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쿼리까지 같이 실행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포스트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포스트에 만들려는 모델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이제 포스트에서 어떤 거를 요구하냐면은 ID는 아까 똑같이 어트랙 인프리멘트가 가능한 이제 인티저고 타이틀은
네, 스트링이고 컨텐츠, 잠시만요. 컨텐츠도 스트링입니다. 그리고 퍼블리시드는 선택사항이어야 된다네요. 선택사항이어야 된다니까, 여기요. 선택사항이어야 된다니까 물음표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퍼블리시드는 불리안입니다. 네. 그리고 어서는 어서는 이제 유저랑 릴레이션이 있는 모델이고, 그 이제 어서 아이디가 외래키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어서랑 어서는 유저가 되고, 이제 어서 아이디는 이제 스트링, 아 인티저죠. 인티저가 될 건데, 얘가 이제 저도 뭐 다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릴레이션이란 친구가 있을 거고, 이제 이거를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커맨드, 아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자동 완성이 돼서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레퍼런스, 네, 잠시만요. 필드, 필드는 어서 아이디인 거고, 그리고 레퍼런시스는 아이디. 이렇게 된, 반대인가? 잠시만요.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시스는 아이디가 어서, 잠시만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잠깐만 정답을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이디. 이 반대인가요? 잘 보겠습니다. 그 필드가 어서 아이디고 레퍼런시스가 그 아이디가 맞고, 아 제가 이제 이걸 좀 틀렸네요. 문법을 좀 틀렸네요. 이것도 잡아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고 릴레이션, 이제 이게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하니까 물음표를 주는 거고, 얘도 똑같이 물음표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참 좋은 게, 얘네가 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오류를 줘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왔어가 릴레이션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튜토리얼을 좀 제대로 안 읽어드려서 지금 헷갈렸는데요. 좀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 문서에 써 있는데요. 릴레이션은 이제 항상 양방향으로 이제 프리즈마에서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포스트가 유저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유저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유저가 포스트랑 1대 다 관계라고 하면은 이제 포스트를 이제 어레이로 잡아주면은 이렇게 그 다시 오류를 다시 그 없앨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실제로 방금도 제가 뭐 빼먹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개발하다가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보고 아 뭐가 잘못되는지 알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서 모델링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키마를 다 수정했으면은 아까 했던 프리즈마 마이그레이트 데브라는 걸 하고, 네임은 이제 이거 뒤에 말씀드렸죠. 이건 아무거나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포스트를 추가했다라는 이름을 주는 겁니다. 네, 뭐 좋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이 상태에서 마이그레이션이 또 이제 추가가 돼서, 여기 보시면 재밌어요.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어떤 퀄, 그 SQL 문들이 만들어지는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를 테이블을 만들고, 아이디 타이틀 컨텐츠 만들고, 프링키는 어서 아이디에 이렇게 레퍼런스 유저의 아이디를 준다. 뭐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도 볼수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반영이 잘 됐는지도 그 다시 프리즈마 스튜디오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유저 모델만 나오는데, 자, 이제 포스트 모델이 만들어졌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왔어도 잘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그 튜토리얼로 돌아가서요. 어디 갔죠? 여기로 돌아가서
새로운 포스트 레코드를 만드는 쿼리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모델이 생성이 됐으니까 여기서 또 재밌는 걸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은 프리즈마 점그 아까 유저만 보였는데 이제 포스트가 보여요. 스튜디오가 안 나오신다. 이거를 컴퓨터를 좀 봐드려야 될것 같은데, 글쎄요, 이 프리즈마를 제대로 깔았는지 우선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오류 메시지가 어떤 건지 먼저 봐야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리즈마가 깔려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이제 MPX 프리즈마 스튜디오를 눌렀을, 실행시켰을 때 어떤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지 한번 더. 예, 뭐잘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게요. 우선은 그 다시 한번 조금 진행하고 다시 한번 계속 안 되는지 이따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프리즈마 포스트. 네. 이따가 봐드릴게요. 프리즈마 포스트로 다시 이렇게 타이핑이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프리즈마 레코드를 업데이트하고 이메일 뷰를 통해 기존의 유저 레코드를 언급하는 방법을 알수 있으니까, 잠깐, 이게 영어를 제가 좀 번역한 거라서 약간 한국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포스트 레코드를 업데이트하고 이메일 뷰를 통해 기존의 유저 연결하는 방법을 알수 있습니까? 유저와 포스트 레코드를 연결한다. 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뭐 정확히 제가 의미를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뭐 업데이트를 네임을 하고 채팅을 모두가 볼수 있게 만든 사람을 들은 점이 아 채팅을 모두가 볼수 있게요. 사실 그렇게 제가 안 해봤진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채팅들을 좀 보고 그좀 선별적으로 이제 답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실제로 과거에도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여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예,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유저 업데이트 잠시만요. 레코드를 연결한다. 업데이트. 실제로 여기서도 바로 업데이트가 가능하거든요. 뭐 커넥트. 뭐 포스트 아이디 아까 근데 포스트가 아무것도 없어서 업데이트는 안될 거고요. 제가 이따 정답으로 조금 더 클리어하게 저거를 볼 건데 우선은 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즈마 점 유저 아 죄송합니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유저 업데이트하고 데이터 포스트 커넥트를 할 수가 있지만요. 여기서 바로 포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쿼리가 유연하고요. create, title. 뭐, 그래서 내가 뭐 어떤 포스트를 쓰겠죠. 그래서 포스트 1 이렇게 작성을 하고, 뭐, published는 first로 일단은 하고, 뭐, content는 뭐, 아무거나 이렇게 1, 2, 3 쓰겠습니다. 그러고, 유저를 업데이트하니까 이 유저가 정확히 어떤 유저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어문으로 이 유저를 찾겠습니다. 이메일은 아까 얘기했던 alice1 prisma.io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얀데스 네 이렇게 문법 오류가 있었네요. 네 아닙니다. 네, 그 죄송해요. 제가 콘솔 아직 안 찍어서 결과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리저트 하고 콘솔로 아까 봤던 근데 실제로 여기서도 바로 리저트가 나오니까 여기서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업데이트된 리저트가 리턴이 돼서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유저가 나오는데 여기 제가 좀 너무 뒤에까지 나갈 것 같은데 지금 include 포스트, 트루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포스트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알수 있고요. 여기서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그 포스트가 저장할 때마다 계속 이제 새로 실행해서 포스트가 추가될 거잖아요. 그럼 또세 번째
포스트까지 계속 추가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당연히 아까 했던 것처럼 반대로 포스트.find 뭐 미니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그이 프리즈마라는 그 툴이 굉장히 유연하고 개발의 편의성을 굉장히 높여준다, 이런 말씀을 한번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고 고유한 값으로 단일 사용자 레포트를, 근데 여기서 정확히 말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아서 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아까는 저는 여기서 바로 크리에이트를 해버렸지만 그냥 그 아서를 이메일로 커넥트를 하면은 이 아서가 그 포스트를, 잠시만요. 이 아서가 그렇죠. 이 포스트를 생성을 미리 했던 거예요. 포스트가 이제 그 아이디가 1이라는 애가 이미 있고, 이 포스트에다가 아서를 지정을 하려면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를 좀 빼먹은 것 같아요. 이거를 먼저 안 했네요. 이거를 이제 포스트로 먼저 헬로 월드라는 걸 만들고, 이거를 유저랑 연결시키는 쿼리였는데요. 저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한 번에 생성하고 이제 결과값과 이슈는. 다음으로 이제 고유한 값으로 단일 사용자 레코드를 검색하는 쿼리를 작성합니다. 고유한 값으로 단일 사용자 레코드를 검색. 뭐 이거는 그 아까 봤던 find many가 아닌 유저에서 find unique 해서, 여기서 하면 unique 값만 매월문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스키마에서 보시면 유저가 이제 디폴트 아이디랑 이제 그 이메일을 이제 유니크 값두 개로 보는데, 얘는 프라이머리 키니까 당연히 유니크한 거고, 그래서 요두 개를 유니크 값으로 보기 때문에 요두 개만 이렇게 선별적으로 유니크하게 받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그래도 오토 인크리먼트니까 1이라고 하면은 결과가 나오긴 나오겠죠. 네. 이렇게 아이디로 불러올 수도 있고, 이메일로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올 수 있고요. 실제로 값이 없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널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불러오실 수 있고, 특정 필드만 선택하는 쿼리를 작성한다. 요거는 이제 뭐 find many로 다시 돌아가서 네, find many로 다시 돌아가서요. 특정 필드만 가져오고 싶다고 하는 거니까 select 문으로 여기서 이메일만 가져오겠다면 이메일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메일만 불러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네임만 가져오겠다 하면은 네임도 이렇게 같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첩 쿼리로 유저와 포스트 레코드를 함께 불러온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프리즈마 클라이언트 풍부한 릴레이션 쿼리를 함께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거를 여기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성한 거를 포스트 테이블 리레이션을 추가해 주세요. 태스크 6에서 작성한 거를 가지고 와서 작성한 걸 가지고 와서 포스트 테이블의 리레이션을 추가해 주세요. 가지고 와서 이건 그냥 빠르게 해서 좀 정답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유저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포스트, 아까 제가 아까 과거에 보여드렸던 거랑 업데이트 문으로도 이렇게 셀렉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find unique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여기서 또 include post를 하면은 이제 저것만 보는 게 아니라 include 문을 통해서 요것까지, 잠시만요. include true 이렇게 하면은, 근데 왜 이렇게 되죠? find many 유저고, 잠시만요. 왜요? find many. select랑 include랑 같이 줄수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include post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post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팁을 드리면은, 네. 여기서도 제가 그냥 호기심에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도 포스트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더 포스트를 불러올 수 있는 두개다 가능하고요. 그거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여기 좀 설명이 많네요. 쿼리의 결과가 완전히 타이핑 되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세요.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저트 파인드 맨인데, 여기서 리저트가 이거고, 그쵸. 리저트가 어레이니까요. 0. 포스트 하면은 포스트가 또 어레이로 나오고, 여기서 포스트도 어레이니까 포스트의 첫 번째 걸 가져오면은 어서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게다 타이핑이 된다, 이런 거를 좀 강조 드립니다. 예. 그래서 뭐 확인 한 번만 해볼게요. 뭐 퍼블리시드, 죄송해요. 이게 같은 거라서 리저스로 하겠습니다. 아, 이거 위에 게 또. 네. false. 이렇게 해서 이 특정 값만 가져가는데 다 타이핑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계속 보시면서 제가 좀 빠르다거나 아니면 정말 궁금한 게 생겼다고 하면은 이제 채팅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고 이제 보겠습니다. 자, 유저 레코드에서 포스트 레코드를 생성해 주세요.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또 먼저 앞서갔던 건데요. 여기서 포스트에서 크리에이트를 바로 해서 그 레코드를 생성하는 거를 아까 시연해 드렸어요. 이것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하고 유저랑 포스트랑 같이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굉장히 유연하다는 거를 이제 과거에 ORM을 쓰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1번은 이름에 A로 시작하는 사용자를 필터링하는 쿼리를 작성합니다. 요거는 이제 find menu로 where 그 name이 네, 시작하는 되게 많아요. 이거 A 컨테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를 포함하고 있는, 근데 저희는 A로 시작하는 레코드를 가져오니까 스타트 스위스에서 A로 이렇게 또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네, A로 네임 A로 시작하는 앨리스를 이제 가져옵니다. 네, 굉장히 유연하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 페이지네이션 쿼리를 작성해 보는 시간인데요. 페이지네이션이 뭐 당연히 데이터가 많아지고 이제 화면에서 모든 걸한 번에 그려줄 수 없으니까 당연히 DB에서 필수적으로 많이 쓰는 부분이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 find many로 보시면은 이제 skip이랑 take라는 게 있는데, skip은 그 이제 0에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건너뛰는 거고, 테이크는 거기서 내가 하나를 가져오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좀더 시연을 하면은, 자, 이제 두 개가 있죠.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볼까요? 점점 create. 그래서 이제 뭐 테스트로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한번 생성하고, 두번 생성하고, 세 번까지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결과를 좀 확실히 볼수 있도록 할 거고, 지금 다섯 개가 생성이 됐어요. 다섯 개가 생성이 됐고, 테이크랑 스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킵 1을 하면은 이제 첫 번째 거를 스킵해서 다음 거를 불러올 거고요. 그 테이크 1을 하면은 첫 번째 걸 스킵한 얘 하나만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것만 가지고 옵니다. 굉장히 유연하게가 아니라 페이지네이션을 이렇게 쉽게 좀 적용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및네 번째 사용자 레코드만 반환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쵸? 1, 2, 3, 4, 5가 있는데 세 번째랑 네 번째만 반환하면 되니까 스킵을 두개 하고
테이크를 두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나 네 번째가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리즈마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았고요. 이제 앞으로 요 프리즈마를 활용해서 이제 REST API랑 GraphQL 리졸버까지 작성을 해볼 거예요. 혹시 프리즈마 API 간단히 살펴봤는데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편하게 이제 채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딱히 궁금하신 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이어서 실제로 동작한 SQL을요. 이게 잠시만요. 이게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있고요. 저도 이런 거는 좀 찾아봐야 되는데. 프리즈마 SQL 쿼리, 프리즈마 리얼 SQL 쿼리.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플러그인 중에 프리즈마도 이렇게 이것저것 뭐 같이 쓸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런 기능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뭐 포스트그레스나 MySQL이나 뭐 이런 그좀더 SQL을 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거기서 직접적으로 그런 쿼리들을 좀볼수 있는 환경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프리즈마 자체적으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질문을 저만 봐서 질문이 이제 실제로 동작한 SQL을 볼수 있냐라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그 SQL, MySQL이나 좀 뭔가 포스트그레스 같이 어떤 그런 정규화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쓰면은, 다른 분들도 보이나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걸 쓰면은 뭐 자동으로 거기서 콘솔에서 볼수 있을 거고요. 이제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잘안 보이니까 그것조차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안 써봤어요. 솔직히 그 쿼리를 좀 테스트하는 어떤 플러그인들이 있던 걸로 기억해요. 그거는 제가 좀 지금 찾으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이제 찾으면은 따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또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혹시? 네, 그래서 이렇게 프리즈마를 좀 API들을 알아봤고요. 이거 말고도 아까 살짝 제가 보여드리면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쿼리들이 있어요. 뭐, agregate, delete, many, 뭐,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요. 뭐, find, first, 이런 거는, 실제로 아까, find, unique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find, unique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한 애들만 저희가 쿼리에서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유니크하지 않는 애를 찾아가지고, 뭐, 네임을 찾아가지고, 하나만 가져오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위해서 이런 find first 같은 것도 존재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쿼리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올때 이런 쿼리를 쓰기도 하고, 도큐먼트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이건 어떻게 하지라는 것들을 찾아봤을 때다 웬만하면 API들이 제공해 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그 도큐먼트를 좀 개발하시다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REST API를 좀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git 스탯을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VS 코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존 건다 날리고 깔끔하게. 그러고 여기 마이그레이션 파일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폴더를 날리십니다. 날려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러고 git checkout REST API. 네. 지금 이 브랜치로 가시면 되고요. 이제 클론을 하셨으면 이 브랜치에서 작업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얘기해주고 있고요. 마이그레이션 파일 지우고, 여기는 DB, DB도 지워야죠. DB도 마이그레이션에 생성된 거니까요. dev. 이미 다 지워졌네요.
그러고 로드 모듈을 새로 설치를 합니다. 깔끔하게 한번 리셋을 해주고 마스터와 비슷하지만 살짝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스키마 이쪽을 보면은 마스터랑 좀 비슷하지만 살짝 바뀌었대요. 뭐가 바뀌었냐면은 예, 뷰 카운트라는 게 들어간 것 같고 네, 조금 바뀌었다네요. 필드가 다시 생성해야 되고 네, 이제는 시징을 할 건데요. 그 실제로 그 프리즈마에서 아직 그 테스트 중인 어떤 피처들을 이렇게 프리뷰 피처로 만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그레이트 이런 것도 과거에는 이제 프리뷰 피처라는 이제 뒤에 태그가 붙었는데 지금은 태그가 사라졌죠. 지금은 뭐, 네, 뭐 장난으로 말씀드리면 뭐 자신이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아직 시드는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프리뷰 피처를 주신 것 같고 MTX 프리즈마 DB 시드 이렇게 해서 그 기존의 시드 요거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스크립트를 넣겠습니다. 지금 이게 가끔 VS 코드가 뭐 노드 모듈을 다 삭제하고 했을 때 이렇게 린팅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깔끔하게 한번 닫아주고 다시 열면은 저는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잡히고 혹시라도 안 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제 VS 코드를 지웠다 까시면 지운 게 아니고 닫았다 까시면 되고요. 그러고 이제 시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MPX 프리즈마 DB 시드 해서 프리뷰 피처로 이제 작성을 하면은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계속 날아가네요. 왜 날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다시 한번 그 이제 깔끔하게 DB를 날렸으니까 새로 만들어줘야겠죠.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이닛으로 아까 마이그레이트 데브 이닛으로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고 이 상태에서 시드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데이터를 그 프리즈마가 집어넣는 거예요. 네. 현재 이 데이터를 이제 프리즈마 유저 크리에이트하고 집어넣습니다. 뭐가 날아간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러고 이 상태에서 네, to도라고 이제 index.ts 파일에 현재 여기 익스프레스로 이제 REST를 제공하는 환경들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 to도로 담겨 있는 이런 친구들을 프리즈마를 통해서 내보내주면 돼요. 그러고 이제 일단 실행이 잘 됐는지 먼저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행이 잘된것 같죠? 이렇게 유저가 포스트도 들어갔고 유저도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잘된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또 yarn start, yarn dev 해서 이제 서버를 동작시킨 상태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고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은 REST를 개발할 때 유용한 플러그인을 이제 깔고 같이 작업해 보면 좋아요. 안 그러면은 브라우저에서 계속 엔터 쳐지면서 이제 결과를 봐야 되는데요. 그 REST 클라이언트 이거고요. 요거를 좀그 요거를 깔면은 test.http라는 확장자가 있는 파일을 열면은 이렇게 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은 원래 옆에 뜨기도 하는데 이제 브라우저 열리네요. 아마 이게 아무것도 없어서 예, 지금 리스폰스가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다시 돌아가서 REST API에서 모든 유저를 불러옵니다. 라는 걸 아까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를 쓰면서 되게 많이 해봤다고 생각하고 작성을 해보면은 네, 리절트를 보내줘야 되는데 점 유저 점 find many 하고 리절트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모디파이 되면서 얘가 돼야 될 텐데요. 잠시만요. get
혹시 안 되시는 분 있나요? 이게 지금 다른 것들 때문에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니 우선 잠깐 닫아보고요. 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뜨죠. 예, 다른 것들 때문에 좀 리스폰스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주석 닮아서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 이 플러그인을 깔면은 옆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아, 여기 Send Request를 누르면요.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제 브라우저가 아니라 이제 VS 코드에서 볼수 있어요. 그래서 Find Main이 이거를 통해서 이제 결과를 제대로 볼수 있고, 뭐 이것도 사인업이니까 당연히 유저를 만드는 거겠죠. 이것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prisma. 뭐 user. create 데이터는 네임이고 이메일입니다. 그러고 네. 이렇게 하고 얘를 보내주겠습니다. 그 어웨이트를 걸어야겠죠. 그 결과를 받아보려면 이 상태에서 다시 요걸 닫고 가서 요 사인업이라는 거를 이제 아마 제시하고 했을 거거든요. 그럼 send request를 하면은 cannot post라고 나오네요. 이게 제시작 잠시만요. 그 channel post has been modified closed. 아 이게 지금 TS 노드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재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좀 버그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잠깐 좀 번거롭더라도 재시작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얀 데브 이 상태에서 send request를 하면은 결과가 나왔고 얘는 그 지금 요 HTTP 그 확장자인 파일이 밑에 니콜라스랑 이제 볼크 프리즈마.io라는 이그 버디 필드를 이제 같이 보내는 거거든요. 그 send request를 하니까 이렇게 바뀐 거고 제가 뭐 저로 이렇게 해서 보내면은 네, 저로 바뀌어서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제대로 유저가 들어갔는지 한번더 의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테스트해 드리면은 이렇게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REST를 다 작성해 주는 게 현재 타스크고요. 실제로 뭐 REST 개발을 많이 해 보신 분들은 여기 안에서 어떤 것들이 요구가 되는지 충분히 알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잠시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포스트 컨스트 리저트는 await prisma. post를 하니까 타이틀 컨텐츠 아서 이메일이 들어오고 그럼 포스트 점 크리에이트 데이터는 타이틀이랑 컨텐츠랑 아서 이메일인데 저기에 이제 아서에 커넥트를 해야겠죠. 이메일. 그리고 여기다가 아서 이메일을 줍니다. 네, 이 상태에서 res.json. 그러고 재시작이 안 되니까 다시 재시작을 하고 HTTP를 실행을 시키면요. 네, 이렇게 밑에 있는 것들이 헬로 월드가 엘리스 프리즈마가 이제 포스트를 날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다시 좀 돌아가서 유저가 좀더 많은 거를 리턴할 수 있도록 만들면은 그 셀렉트 포스트 트루. 네. 약간 다르죠. 포스트 트루만 하면은 이제 포스트만 보내주고 인클루드로 하면은 유저의 데이터랑 같이 그냥 포스트 같이 인클로드 해주고 약간 조금 다른데요. 일단은 포스트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포스트만이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send request를 하면은
포스트만 나오게 됐고, 저희가 작성한 이런 게 보일 건데, 이렇게 보면은 조금 잘안 보이네요. 그러면 셀렉트를 저 이메일까지 하겠습니다. 상태에서 다시 보면은, 저 포스트가 이제 앨리스 분께서 포스트를 아까 작성하셨으니까 이 포스트가 이제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해나갈 거고 다시 이거는 포스트에 어떤 아이디 파라미터가 들어왔을 때 포스트들을 보는 거네요. 그러면은 포스트에 어떤 거를 보내주면 될것 같네요. 이저트는 await prisma. 그 포스트. find unique 그리고 아이디를 주면 되겠죠. where 아이디를 주면 되겠죠. 네. 이게 넘버인데요. 이제 파라미터로 들어오면은 URL 파라미터로 이제 들어오면은 얘가 스트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넘버로 좀 바꿔주고 이렇게 쿼리를 API를 날리면은 자 요거죠. 여기서 send request를 하면은 지금 5번이죠? 5번에 잠시만요. 포스트 1번. 1번 포스트를 보는 거죠. 1번 포스트가 제대로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퍼블리시 5. 자, 퍼블리시 5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포스트를 제출하니까 아까 그 퍼블리시라는 파라미터 필드라고 해야 되죠. 필드가 원래는 이제 디폴트가 false로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publish 하면은 true로 바뀌겠죠. 그거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onst prisma result는 await prisma. post가 post 죄송해요. post.update 그리고 where 아이디가 아이디인데 이것도 넘버로 바꿔줘야겠죠. 그러고 뭘 업데이트할 거냐? 이렇게 업데이트할 겸 웨어만 쓰면은 이렇게 오류도 잘 잡아주고 있어요. 업데이트 퍼블리시트를 트루로 바꿔야겠죠. 예, 요거를 작성하는 그 API고 이 상태에서 다시 재시작을 하면은 여기서 5번이 퍼블리시가 됐는데 누르면은 얘가 퍼블리시가 트루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드라프트를 작성하는 건데 요거는 아이디가 있고 드라프트를 보는 것 같아요. 네, 특정 사용자에 게시되지 않은 게시물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요거는 const result는 await prisma. 특정 사용자니까 find unique id는 또 number의 id고 이 상태에서 잠시만요. 네, 액츠웨어 이거고 그 포스트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잠시만요. 유저의 아이디에 드라프트를 가져오는 거니까 포스트로 가져와야겠네요. 여러 개의 포스트인데 find many 그 where
잠시만요. 아싸 아이디가 유저 아이디고, 그러고 포스트가 내열에서겠네요. 드라프트 퍼블리시드가 풀스인을 가져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정확히 했는지는 보겠습니다. 특정 사용자의 기재단이 되신 거죠? 네, 이거 맞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샌드 리퀘스트를 하면은 프리즈마 온 유튜브. 네,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잠시만요. 이게 맞나요? 드라프트, 그쵸? 유저, 3번 유저의 드라프트를 다 가져오는 거라서요. 여기서 다시 보시면은 약간 헷갈리는데, 3번 유저. 이 3번 유저의 드라프트를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의 드라프트가 아마 이거 하나일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고, 저분의 드라프트를, 퍼블리시드가 풀수 있는 리스트를 가져오는 API입니다. 이거는 포스트 아이디. 이건 특정 포스트에 있는 것도 아까 유저랑 똑같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리저트는 prisma.user.find unique 해서 number id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왜요? 자, 이렇게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너무 이제 잘 되어 있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것도 이렇게 포스트죠. 첫 번째. 네, 이렇게 포스트, 특정 포스트에 대해서 값을 가져오는 거를 작성을 했습니다. feed 요거는 여긴 뭐가 맞네요. 이거를 좀 다루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 정신이 없네요. find 포스트에서 유니크한 거를 가지고 옮기겠습니다. 아예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중을 좀잘 해주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저도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포스트를 가져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피드를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search string. 그래서 어떤 검색 게시물에 대한 어떤 검색 스트링을 이제 입력을 하고, 또 페이지네이션과의 적용한 어떤 쿼리처럼 보이죠. 그러고 얘기하는 거는 게시된 모든 게시물을 가져오고 선택적으로 페이징을 하며 검색어가 타이틀 또는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는지 필터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석 달린 코드에서 이미 어떤 파라미터들이 오는지 잘 이제 선언이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요. prisma. 다시 피드가 게시물이죠. 상태에서 게시된 모든 게시물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게시하며 이렇게 점 find many where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했으니까요. 여기서는 contains title search string이에요. search string. 잠시만요. 이게 컨테이너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서치 스트링인데 얘가 언디파인이 될수 있어서 그럼 널이 되는가? 언디파인 사운드 샘플 스트링이랑 언디파인드. 그러게, 이거 조금 이따가 한번 볼게요. 타이틀 컨텐츠고, 그러고 컨텐츠도 서치 스트링인 거를 컨텐츠 서치 스트링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제가 잠깐 이럴 때는 이제 저도 정답을 너무 보는 게 아니라 한번 도큐먼트에 어떤 식으로 적혀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링으로 들어가는데, where, title, 아, 이게 그 바로 이렇게 그 컨테이너를 쓰는 게 아니라 이게 타이틀이랑 컨텐츠가 될 수가 있기, 그러니까 이게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일단 쿼리가 좀 틀려서 그것부터 수정하겠습니다. OR 문이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OR은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또 틀린 것부터 작성을 할 거고, 타이틀이나 컨텐츠가 저 서치 스트링을 담고 있을 수 있는 거니까 OR문을 이렇게 해주고,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컨텐츠가 뭐가 틀렸는지, 혹시 여러분들도 보시다가 이건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타이틀 스트링 undefined is not assigned. 스트링이 파스트 S스트링, 이거가 스트링이 아니라서 그럴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네, 이게 스트링이 아닌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쿼리에서 타이핑 문제라서요. 이거는 이렇게 나중에 제가 좀 해답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상태에서 포스트에서 find many 타이틀이나 컨텐츠가 서치 스트링을 담고 있거나 skip이랑 take를 할수 있대요. 그래서 where take, where가 아니고 여기서 take, skip. 이것도 그거네요. 그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스트링으로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그 한번 테스트 해보고 해답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send request. 아, 뭐가 잘못됐나 봐요. None on find many float expected int. Parse int 해야 되나? 일단은요, 이제 좀 타이핑 문제라서 좀 정답을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친구들은 했는지. 여기도 뭔가 이렇게, 네.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타입스크립트 문제라서 타입스크립트를 좀더뭐 아름답게 쓰는 방법을 알아봐야 될것 같고, 우선은 이렇게 해결하셨네요. 저도 비슷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이걸 막 엄청 열심히 본건 아니라서요. 어떤 다른 예외사항들이 들어올 것 때문에 이렇게 오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프리즈마 클라이언트에서. Keep where published true. 아, 이거 아까 조건 하나가 빠졌네요. 모든 게시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published where 문에
퍼블리시티가 투루인 것까지 이렇게. 응? 잠시만, 얀테 해보죠. 네, 그 스트링 어레이까지 포함돼서 그런 거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샌드 피드 이렇게 하면은, 네, 우선 얘는 아무런 파라미터가 뒤에 안 붙었는데 여기서 뭘 해볼까요? 서치 스트링, 서치 스트링이랑 스킵 테이크가 들어가니까요. 여기서 잠시만요. 서치 스트링을 뭐라고 하죠? 그 뭐가 있었죠? 포스트. 얘를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타이틀은 조인이라는 거를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조인이라는 거 없고 이렇게 돼야 되나요? 취향이 된것 같은데요. 서치 스트링이 우선은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온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얘가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서치 스트링이 조인인데, 테이크 리절트를 제대로 던지고 있고요. 어웨이트하고 있고, 퍼블리시트 트루. 아, 죄송해요. 제가 퍼블리시트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얘가 퍼블리시드가 투네요. 요거를 좀 디버깅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잠깐 이것까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쿼리 서치 스트링 들어왔고요. 타이틀 컨테인츠 서치. 여기 정답에 써 있는 거랑 거의 유사한 것 같거든요, 현재는. 컨테인츠. 그러고 오화문이고. 오화문도 서치 스트링이 있으면 저렇게 들어가고 아니면은 그냥 넣게 되고요. 정답이랑 오월문이 조금 다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 근데 이게 지금 여기까지거든요. 서치 스트링이 있으면 여기까지 들어가는 건데 여기까지는 정확히 들어가요. 저는 여기는 좀더 변수를 빼서 미리 어사인을 한 거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을 거거든요. 오타가 있었나요? 혹시? 이건 나오네요. 좀 다른 것 같네요. 같은 객체에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제가 실수한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제 눈으로는 지금 잘안 보여서. 자, 타이틀 컨테인스 서치 스트링인데 컨텐츠도 컨테인스 서치 스트링. 쟤네랑 똑같죠? 이게 뭐가 빠졌나? 아,
아, 죄송해요. 이게 그렇네요. 예,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아, 이 브래켓도 참 신경을 잘 써주셔야 돼요. 혹시 그 요런 이제 ORM, 아, ORM 같은 경우에 타이핑이 좀 이렇게 잘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밖에서 빼놓으면은 요런 게 타이핑이 안될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프리즈마 클라이언트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타이핑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꿀팁으로 좀 제가 실수해서 죄송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이런 걸 작성한다고 하면은 아무런 타이핑이 나오지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요것도 프리즈마 클라이언트에서 제가 타이핑을 가져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Where 네, 이거 제가 이거는 빠르게 좀 아직 시간이 남은 것 같아서요. 과거에 제가 작업했던 거를 한번 다른 소스 코드를 봐야 될것 같네요. 아, 이게 클라이언트고요. 죄송. 그 백엔드 쪽을. 타이핑이 정확히 뭘로 되어 있는지 기억이 잘안 나서. 아무튼 저거는 지금 좀 꿀팁으로 생각나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잘안 보이네요. 요거까지 제가 메모해서 향후 보완할 수 있는 도큐먼트에다가 작성을 하겠습니다. 요것도 실제로 타이핑이 가능해요. 가능해서,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 예. 유저웨어 인풋 나오죠. 그래서 프리즈마, 네, 아무튼 요 정도 하고 제가 조금 더 확실하게 이거는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혹시라도 저렇게 빼서 이렇게 빼서 좀 작성하고 싶을 때그 타이핑까지 좀 소화하고 싶으시면은 저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자, 생각보다 그좀 제가 너무 혼자 해서 그런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궁금하신 거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잘 따라하고 계시나요? 다른 분들도? 잠시만 슬라이드를 끄고, 네. 아, 그런가요? 아, 제가 생각보다 좀 빨리 했나 보네요. 예. 혹시 하시다가 좀 어려우신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은 좀 같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프리즈마 좀 써보시면서 이제 어떤 느낌이신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면 참 네, 좋겠네요. 보이쿠. 잠시만요. 갑자기 채팅창이 날라가서. 네. 다시. 그러면은 다른 특별한 피드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한 기존 것들, 레스트 API까지 한번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고, 약한 5분 정도, 아니면 혹시 1분 정도 있다가, 제가 또 다시 돌아와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잠깐 한 3분 정도 쉬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예, 메시지 보이신다 그랬죠, 다들?
현재 이제 그 최성님께서 이렇게 예, 제가 과거에 기억 난다고라고 했던 이런 다큐멘트인데요. 여기서 실제로 프리즈마가 어떻게 그 SQL 쿼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로그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5분쯤 그럼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혹시 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살펴보셨나요? 어려운 거나 혹시 좀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은 30분 동안 조금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그좀 피드백을 반영해서 좀 천천히 다 커버는 못하더라도 천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으로 요 워크숍에서 네 번째 거를 볼 거고 이제 그래프QL API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진짜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만 잘 쓰시면 돼요. GraphQL API든 REST API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결국엔 데이터들을 끄집어내서 보내주는 거는 유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GraphQL이랑 굉장히 또그 이만큼 잘 맞는 오가림이 없기 때문에 예, 그좀큰 차이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REST API에서 만들 때랑 GraphQL에서 만들 때랑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해당 레포지토리에서 git checkout GraphQL API로 이제 새로운 브랜치로 가고요. 아까랑 똑같이 migration 아까랑 똑같이 마이그레이션 쪽을 지우고 그러고 DB도 지우고 DB가 없네요. 없나 보네요. 네, 이 상태에서 그 노드 모듈까지 그냥 깔끔하게 지우고 다시 설치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사용했던 모델이랑 똑같은 모델을 쓰고 있고요. 뭐 지워지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네, 이거 카피페이스트 하지 말라고 조금 이제 권장하시던데 너무 똑같은 명령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닛하고 시드까지 아까 저희가 실인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타스크를 실행할 준비가 되었고요. 혹시 GraphQL API를 한 번도 리졸버라고 하죠. GraphQL에서는 리졸버를 한 번도 작성해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여기 안에 있는 이제 그이 타입됐으나 이런 것들은 뭐그 그냥 그 GraphQL에서 GraphQL 언어 뭐 타이핑을 이제 만들어줘서 그좀 이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리졸버 단에서 그러고 요 리졸버 안에는 쿼리랑 뮤테이션 그러고 이제 모델별로 이제 이런 것들은 밑에 들어간 필드 리졸버라고 하는데요. 이 필드 리졸버들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타임 리졸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큐엘에는 데이터 타임 스칼 그 타입이 따로 없고 스칼라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좀그 타입스크립트에서 바로 이제 해석할 수 있도록 이제 리졸버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폴로 서버로 이제 이거를 감싸가지고 포트 4000번으로 내보내주고 있습니다. 아폴로 서버가 실제로 이런 리졸버들을 이제 뽑아서 저희가 그 내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되게 좋은 그 미들웨어고요. 요 상태에서 뭐부터 해볼까요? 그 우선
대부를 하면은 아, 그 MPX 프리즈마 스튜디오를 통해서 데이터가 또 시딩이 잘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아까랑 유사하게 시딩이 잘된것 같고요. 포스트 4개, 유저 3개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네, 요거 올 유저 같은 거는 직접 만드시기 편하시겠죠? 혹시 여기까지 진행하셨나요? 여기까지 진행 안 되셨으면 알려주세요. 조금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말씀이 없으셔서 네, 그 프리즈마 스튜디오를 계속 실행시키면 브라우저에서 사이트가 도달할 수 없다라고 나온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크롬 익스텐션 같은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뭔가를 이제 그런 뭔가를 어떤 트래픽을 차단한다거나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익스텐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혹시라도 로그나 뭔가 더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도움을 못 드려가지고 죄송하고요. DB시드가 안 된다. 윈도우 환경이다. 이런 것들은 제가 저는 아직 겪어보지 못했던 문제점들인데 실제로 개발이 당연히 환경들을 타면서 이런저런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뭐 프리즈마 스튜디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제가 종합적으로 끝나고 이유들을 좀 알아서. 이유를 모르면 제가 좀 물어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DBSeed가 윈도우 환경에서 안 된다. 혹시 이것도 로그나 이런 것들을 따로 보내줄 수 있으면 네,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왜안 될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여기서 Start Sharing Away Script 뉴에서 그냥 다 넣는 건데 어떤 식으로 뜰지가 너무 네, 로그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아,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파일을 완전히 요거 두 개를 완전히 지우시면 되거든요. 요거 두 개를 완전히 지우신 다음에 다시 요거를 해서 다시 한번 SQLite를 형성하면서 싱크를 맞춰주시고 모델이랑 요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 로그만 봤을 때 your data has been seeded라고 말하는 거는 이미 데이터가 안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두분 말고 이 상태까지 오신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너무 쉬울 거예요. 이제 쿼리 올 유저. 일단은 이 상태 서버가 시작이 되면은 로컬호스트 그래프큐엘이라는 플레이그라운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리졸버들이 있는지 다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쪽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리졸버들을 테스트 해볼 건데요. 올 유저는 일단은 이게 될지 안 될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네요. 거래 작성이 안 됐는데. 일단은 올 유저스라는 거를 테스트 해볼 건데 여기서 아이디랑 이메일을 받아오겠습니다. 이 상태로 하면은 캔날 리턴 어쩌고저쩌고 뭐 아무것도 안 리턴을 하니까 오류가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이 상태에서 프리즈마 컨텍스트에 프리즈마가 있죠. 그래서 컨텍스트 점 프리즈마 이게 그 아폴로 서버에서 프리즈마를 이제 미들웨어로 컨텍스트에 담아가지고 들어오거든요. 현재 예, 컨텍스트 여기에 정의를 했는데 여기에 프리즈마 클라이언트가 담아서 들어와요. 그래서 예, 그래서 아폴로 서버에서 컨텍스트에 지정해주고 있고 요 컨텍스트를 통해서 프리즈마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즈마를 컨텍스트에서 받아와서 user.findMany 이렇게 하고 리턴을 해주면은 이제 실행시키면 다시 재시작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시키면은 유저를 다 불러올 수 있죠. 굉장히
네, 이제는 너무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똑같이 REST에서 만드는 것처럼 작성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포스트 바이 아이디, 어떤 포스트를 아이디 기반으로 가져오는 거네요. 네, 실제로 여기 안에서 어싱크를 붙여서 어떤 동기적으로 어떤 것들을 다 실행시키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뭐또 await에서 뭘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주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지금 상황에는 그냥 어떤 이런 절차지향적으로 이제 뭔가 해볼 할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바로 리턴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미 이게 어싱크 함수이기 때문에요. 둘이 그 차이점이 없어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러고 포스트를 이제 가져옵니다. find unique로 해도 되겠죠? 이건 아이디는 유니크하니까요. 그래서 where id는 그 아규먼트가 타이핑의 아이디니까 argument.id 이렇게 가져옵니다. 네, 이제 아규먼트로 아이디를 받는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요것도 퀄인데 퀄이 포스트 바이 아이디 요거는 아규먼트가 아이디가 있죠. 그래서 아이디가 뭐 3이라는 애를 받아온다고 하면은 얘의 아이디랑 타이틀 컨텐츠 이렇게 불러오면은 네, 아이디 뭐그 해당 포스트 그리고 이게 여기서 또 첨언을 드려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 그래프큐이랑 잘 맞다라는 거를 본인들도 느끼실 거예요. 이게 뭐 실제로 유연하게 이렇게 그 아규먼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원하는 필드들만 가져올 수 있는 것들도 잘 작성할 수가 있고 플러스 여기 안에 어떤 유저랑 뭐 이런 것들을 뭐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프큐엘에서. 근데 이제 프리즈마가 실제로 뭐이 하나의 어떤 그 구성만으로도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래프큐엘을 이제 써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프리즈마를 되게 만족하실 거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피드는 뭘 하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돌아가서 타스크들이 이렇게 있어요. 올 유저 했고요. 포스트 바이 아이디 한번 봤죠. 정답도 아마 예, 저희가 한 거랑 유사하고요. 동일하고요. 그리고 샘플 쿼리는 이거를 통해서 뭐 테스트해 볼수 있다. 아까 제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작성해 본 거를 쿼리를 드린 거고 게시된 모든 게시물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검색한 문자리 제목 또는 컨텐츠 같았는지 확인하여 필터링 그리고 실제로 페이징한다. 이게 아까 전에 REST API에서 마지막에 썼던 거랑 유사하네요. 그러면 그거랑 동일하게 그냥 아까 거 발표하고 싶은데 네, 아까 다 지웠죠. 그래서 프리즈마 점 포스트를 가지고 오는데요. 이 포스트가 인드메니 점 컨텐츠가 컨테인스 서치 스트링 네, 이거랑 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제가 아까 OR 문으로 감쌌었죠. 그러고 이거를 동일하게 이거를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는 실수를 했는데 지금은 실수를 안한것 같죠? 네, 이 상태에서 뭐 테이크랑 이런 것들도 아규먼트를 받아서 할수 있도록 만들라는데 실제로 그거는 굉장히 뭐 너무 단도직입적인 것 같아서 요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피드라는 거고 피드는 퀄이네요.
query did. 그리고 argument로 search string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포스트가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더 요거를 통해서 보면은 이거 네, follow라는 뭐 거를 한번 검색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follow 하고요. 그러면은 포스트로 아이디랑 타이틀로 얘네들이 가져온지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이것도. 잠시만 채팅창을 가리고 follow internal return null return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원하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어 그 제대로 이 아규먼트를 받아 그 실행 그 아규먼트를 받아서 동작하는 걸 확인했고요. 드래프트 바이 유저인데 이거 하기 전에 혹시라도 좀 시간이 모자랄 수 있어서 뭐 사인업 유저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뮤테이션이고요. 뭔가 그래프큐엘 안에서 내부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은 다 뮤테이션 쿼리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context.prisma.user의 create data 데이터 이거는 잠시만요. 네임이랑 이메일이 들어오네요. 이메일이 들어오고 GraphQL은 아까 REST API보다 좀더 작성하기 쉽죠. 왜냐하면은 GraphQL에서는 타이핑들이 좀 명확하게 해서 들어오니까요. 아까는 뭐 넘버 이렇게 치환해줘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었었는데 그러고 await를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return 해주고 네, 이 상태로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실행할 때 mutation sign up user 그 name이랑 그리고 이게 필요 없죠. 이메일은 prisma.prisma.io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랑 이메일이랑 네임을 보면은 네, 제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른 것들도 기존의 것들이랑 굉장히 유사하고요. 요거 하나 아까 안 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포스트의 뷰 카운트를 하나 추가하는 건데요. 이것도 프리즈마에서 되게 재밌게 쿼리를 작성할 수 있어요. 이거는 prisma.post인데, id, 예, 포스트의 업데이트고요. id는 argument id고요. 그 뭐가 있어 떠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그 데이터는 여기서 뷰 카운트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뷰 카운트 올리려고 그러면은 실제로 과거 ORM 같은 거 작성할 때는 좀 복잡하게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await를 해서 context.prisma.post 그리고 find unique 해서 id는 그 외문 생략할게요. ID는 저 아규먼트 ID를 가져와서 그럼 뷰 카운트를 가져온 다음에 뷰 카운트를 더해가지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그런 거 좀 바보같이 안 짜도 되고요. 여기 인크리먼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1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뷰 카운트가 늘어날 겁니다. 예, 늘어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디가
몰라 한첫 번째 포스트로 하죠. 로고 뷰 카운트 타이틀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잠깐만 내리고 뷰 카운트가 1, 2, 3, 4, 5, 6, 7, 8 계속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그 스마트하게 쿼리를 작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코드가 굉장히 보기가 좋겠죠? 그러고 뭐 딜리트는 딜리트도 아까 왠지 안한것 같아서 한번 살짝 하면은 프리즈마 점 포스트 점 딜리트 이것도 내어 아이디는 아규먼트 점 아이디 네 이런 식으로 포스트를 딜리트하는 문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런 경우 이제 이런 걸 이제 그래프큐엘에서 필드 리졸버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실제로 이 포스트 모델이라는 것들이 이제 그 모델이 이제 호출이 될때 얘네 안에서 이 아서라는 포스트 안에 아서라는 필드가 들어오면은 이런 거죠. 그좀더 키우면은 이 유저랑 포스트란 모델이 있는데 그래프큐엘 안에서 이제 포스트 안에서 이 타이틀이라는 필드가 들어오면은 어떤 식으로 값을 좀 바꿔서 전달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필드 리졸버로 이제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값이 포스트죠. 그 인크리먼트 카운트가 포스트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포스트를 한번 조작해 보겠습니다. 포스트에 아서가 있어요. 근데 아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아무것도 그뭐아 아서가 이제 타이핑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계속 널로 나오고 실제로 제대로 된 값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를 실제로 아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트고요. 이 포스트가 실제로 아서가 있습니다. 앨리스라는 아서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래프큐엘에서는 작성을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저 아서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를 보이게 하려면은 다시 돌아가서 여기 아서라는, 포스트에서 아서라는 필드가 들어왔을 때그 컨텍스트 점 프리즈마 점그 유저 잠깐만요. 포스트의 아이디니까 컨텍스트 점 프리즈마 점 포스트 점아 포스트 점 파인드 유니크 그리고 이제 페런트가 이제 포스트의 이 필드를 반환하거든요. 이 필드 리졸버에서 요 포스트의 이 필드를 반환하기 때문에 이 아이디가 포스트의 아이디가 됩니다. 그래서 where id가 parent.id가 되고 이 상태에서 잠시만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아서가 아닌 포스트를 반환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못됐죠, 일단. 일단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괜히 궁금해서 그런데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네, 뭔가 포스트가 지금 값이 너무 높아서 유저도 못 찾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대로 된 유저를 리턴해줘야 되고, 여기서 이제 점, find unique하고 다 포스트에서 결과물을 이제 가져왔을 때 여기서 점 누르면은 요 뒤에 또 모델이 나오거든요. 부를 수 있는 모델이. 이 상태에서 이제 아서 이렇게 하면은 포스트에 있는 아서가 반환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원하는 아서들이 반환이 되는 걸볼수 있고요. 여기서 더 이제 필드들을 추가하면은 원하는 것들까지 더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유저에 있는 포스트도 동일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건 포스트의 어레이를 반환하는데 이제 유저의 모델이 반환됐을 때 포스트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정의해줘야 되는 거니까 프리즈마 점
user.findUnique에서 이 parent가 그러면은 id가 그 parent.id 예, 이 유저가 이제 parent 유저 잠깐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들어올 거고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똑같이 예, 포스트 하면은 이게 다 모델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굉장히 그 이 유저 모델은 어디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사인업 올 유저도 있네요. 올 유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아이디 이메일이 나오는데 여기서 저희가 포스트를 가지고 오고 싶다고 하면은 컨텐츠랑 타이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유저별로 아이디랑 타이 컨텐츠 이런 것들 어리로 쭉쭉쭉 가져올 수 있는 이제 필드 리더를 마무리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얼마나 프리즈마가 그 API나 그래프QL 리졸버를 짜는데 유용한 툴인지를 소개를 하는 워크숍이었습니다. 네, 남은 시간은 조금 더그 대화를 할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혹시라도 지금까지 했던 거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질문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했던 튜토리얼이 좀 빨랐고 그랬다고 하면은 제가 실제로 어제 살짝 좀 혼자서 해봤는데 그네좀 말을 길게 하면서 하니까 이게 굉장히 그 늘어지더라고요. 늘어져가지고 시간을 생각보다 맞출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스피드하게 진행을 했는데 이러니까 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빨랐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빨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그냥 맛보기 자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실제로 제가 오늘 한 모든 내용들이랑 타스크들이 여기에 다 기재가 되어 있어서요. 브랜치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다 따라해 보시면은 좀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더 첨언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좀 parent나 argument 같은 것들이 타이핑이 안 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실제로 안 되고 있고요. 이런 거는 저희가 그 실제로 그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위핵이라는 프로젝트 그 행사를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프리즈마 개발자분들이 함께 와서 이제 그 개발에 대한 조언도 해주실 거고 그럴 예정입니다. 7월 1일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네. 그 해커톡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넥서스나 이런 좀더 프리즈마랑 같이 쓰는 더 좋은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아니라 같이 쓰는 좀 그래프큐엘 모델이랑 리졸버를 좀더 아름답게 쓸수 있는 그런 툴이 또 있고요. 그거를 같이 써서 이런 parent나 argument 여기 들어오는 타이핑까지도 다 이제 커버하고 있고요. 네, 혹시 이 프리즈마 그 예제가 너무 쉽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그 저희 이제 해커톡에 있는 서버에 있는 프리즈마 예들이 많이 있으니 여기서 더 많은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여기 쿼리도 있고요, 뮤테이션도 있고 그래서 프리즈마를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요런 것들도 아까 필터링 타이핑을 좀 해주면 좋겠네요. 네. 아, 사실 마감했다고 제가 통보를 드리긴 했는데 뭐 지금 참여하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네,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바로 오후 7시에 그 오늘처럼 비슷하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날은 이제 제가 막 혼자서 얘기하는 그런 막 시연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그좀 같이 대화하는 자리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행사를 진행할지 하루짜리 행사가 아니라서요. 앞으로 어떻게 행사를 진행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조금 더 보기 쉽게 이렇게 미디엄 글로 현재까지 했던 내용들, 막 노션이 이상하게 막 작성하다 보니까 지워지더라고요. 뭔가 키가 이상한지. 요거를 제가 좀 퍼블리싱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뭐 프리즈마 데이 까지 할까요? 예. 네,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프리즈마 코리아. 네, 그리고 워크숍.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 이렇게 해서 퍼블리시를 할 거고, 요 링크를 한번 보시면은 더 이제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공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채팅이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 과거에 이제 미디엄에서 그래프큐엘 서울이라는 그런 미드업을 좀 진행하다가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진행이 안 됐었는데요. 요것도 이제 앞으로 프리즈마라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프리즈마를 좀더 많은 사람들과 써보려고 하고요. 관심 있으시면은 저희 여기 커뮤니티에도 가입을 하셔서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은 어떻게 하냐면요. 조인 프리즈마 코리아 이렇게 해서 슬랙 채널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여기 프리즈마 진행해 주시는 분이 같이 참여 중이신데 아무런 대화가 없으시네요. 한번 말 걸어 볼까요, 제가? 혹시 지금 제가 다 종료가 된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이라던가 혹시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들 이제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프리즈마 그 오르가나이저 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써드리면 될까요? 맞다, 잠깐만. DM을 보내야 되겠군요. 네, 아무튼 다들 고생하셨고요. 아마 지금 종료를 다 해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들어요. 근데 혹시라도 더 이야기 나누시고 싶으시거나 이러면은 마지막까지 남아 계셔도 될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명님. 1분 남았는데 아마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글이 안 써지네요.